피우다 산불로 번져 산림당국이 밤사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도내 일부 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 대신 제주도 국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지금까지 7곳에 달합니다. 고질적인 급순환을 겪어온 속초시가 물 자립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물 확보 방안을 마련했는데 물 부족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이 중요해진 가운데 강릉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생존 수영 교실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젯밤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뒤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바로 옆 나무에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큰 불로 이어졌는데요.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가을철,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나무 사이로 무섭게 번지는 불을 향해 소방호스를 겨눕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집니다. 안 돼서 그러냐? 이거 새벌게야죠. 여기 그러면 여기 다 홀딱 싫어. 맞아. 어젯밤 10시쯤 양양군 서면 장승일이 마을회관 뒷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바람이 나야지. 바람 불었으면 낙산석 굴렀지 뭐. 야간이라 소방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황. 2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 소방, 산림당국 관계자 등 465명이 가파른 야산에서 진화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자정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바람면뿐만 아니라 후면까지 공격적으로 포위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5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이 시작된 걸로 산림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852건. 원인으로는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제가 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드론과 단속 인원을 투입해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적용됐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강원도 내 기초의회에서 단체로 제주도 국내 연수를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7곳이 제주도 연수를 갔거나 갈 계획을 세웠는데 김상훈 기자가 의정연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화천군에서는 군납 수위 계약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화천군 의원 6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5명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자마자 예산 1,900만 원을 들여 제주도로 3박 4일 연수를 간 겁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군 의회에 달걀을 던졌습니다. 화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아니라 도대체 동떨어진 의식을 갖고 있는 이 못된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의회를 조사해보니 이달 들어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거나 갈 예정인 곳은 7곳. 화천군 의회를 포함해 양구군, 강릉시, 고성군, 태백시 의회가 이미 제주도를 다녀왔고 정선군 의회는 현재 제주도에서 연수 중입니다. 인제군 의회도 다음 달 제주 연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소 1박 2일에서 길게는 3박 4일. 교육을 제외하고는 관광 일정이 대부분입니다. 관광 명소를 벤치마킹한다는 명분인데 바다도 없는 내륙 지역에서 해변과 섬을 방문합니다. 특히 양구군 의회는 이오태우 해변과 우도, 성산일출봉, 용눈이 오름, 레일바이크 체험까지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500만 원. 일정을 본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우도나 뭐 성산일출봉 이런 데서 보고 느끼셨던 것들을 과연 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도 조금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시군의회 홈페이지에는 제주 연수를 다녀온 사진이나 일정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참 잘 받아갖고 왔는데 이런 저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참 송구스럽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단체로 제주도까지 가야 하는지 주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오늘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강원도민 152만 9천여 명 가운데 122만여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받아 완료율은 79.8%, 1차 접종은 127만 7천여 명이 받아 접종률이 83.5%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춘천 13명, 원주 7명, 삼척과 태백 각각 3명 등 모두 4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7,690명입니다. 올해 수능날은 한파 없이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올해 강원도 내 수능 한파는 없지만 수능 당일인 18일에는 일교차가 크고 영동 지역은 구름이 많고 영서 일부는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능 당일 강릉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 춘천은 아침 최저기온 1도, 최고기온 12도로 예보됐습니다.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영동지방은 가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수원이 마땅찮은 속초시는 더 심해서 2018년엔 무려 한 달 가까이 제한급수가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양한 물 확보 사업을 추진해 사상 처음으로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속초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28일간 제한급수를 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만 4차례 101일 동안이나 제한급수가 이뤄졌고 속초 시민들은 겨울이면 늘 단수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눈도 많이 안 오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이랬을 때는 항상 단수. 예. 그러면 이제 변기 사용 같은 거, 화장실 문제 같은 거, 또 설거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속초 시민들의 젖줄이라 불리는 쌍천에는 바다로부터 300m 상류 지점 지하에 댐이 있지만 겨울철엔 유량이 급속히 줄면서 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탱크를 잠가 해마다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지난해부터 쌍천 중류에 하루 7,000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새 지하댐을 만들었습니다. 쌍천의 양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지하수를 다 쓰면 하루 11,000톤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니은자 형태로 만들어 담수량을 줄이는 대신 인근 마을의 농업용수 확보가 쉽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14곳의 안반 관정을 개발해 하루 15,000여 톤의 물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동절기 105일간의 무강우가 지속이 됐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미 개발해놓은 관정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봤습니다. 3개월 이상 저희가 개발한 수량 그대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속초시는 이와 함께 속초시를 37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흐르는 물을 가두고 새로운 관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누수율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누수율을 줄이면 하루 5,000톤이 추가 확보되는데 이렇게 하루 27,000여 톤의 물을 새로 확보하면 지난 2018년 가뭄 당시 모자랐던 하루 13,000톤보다 두 배 넘는 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산과 행정력의 집중으로 다양한 사업을 단시간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앙부처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6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속초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는 현재 확보한 물의 양은 인구 15만 명, 하루 관광객 5만 명이 한꺼번에 써도 되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물 부족 도시 속초시가 오명을 벗고 풍부한 물 자립 도시로 거듭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2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가 1도 1국립대를 공식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지방대의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는 건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용역에는 어떤 구상이 담겼는지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대 생존 위기 상황에서 1도1 국립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용역 결과의 핵심입니다. 기존 체제를 공유하는 수준의 연합 방식은 한계가 있어 두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에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1도1 국립대 체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입생 감소폭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도 1,6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과 삼척에는 1,000명이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1,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됐습니다. 1도1 국립대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캠퍼스 특성화를 통한 학과 개편입니다. 영서권역은 수열에너지와 의료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을 중심으로 영동권역은 수소와 해양바이오 등에 기반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또 한 명의 총장과 다섯 명의 부총장 체제를 통한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캠퍼스 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학사 운영 통합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제 최대 관건은 구성원들의 합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간 입시 등급 격차로 학생들이 반발하는 데다 2006년 삼척대와의 통합 후유증을 우려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삼척 캠퍼스와의 교류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만 강원대학교로 해놓고 이제 모든 캠퍼스 간의 분열을 더 조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고요. 이번 용역 보고서가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되는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상생 발전을 만들어갈 모델을 우리한테 적합한가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게 계속 소통하면서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학의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체 공론화를 통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도1 국립대는 오는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강원도를 대표하는 두 국립대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에서 생존 수영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에게는 물을 접할 기회조차 부족한데요. 이런 아동들을 위해 강릉에서 맞춤형 생존 수영 교실이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들과 손을 잡고 물에 오래 떠 있는 법을 배우거나 앞 친구의 허리를 잡고 함께 물 위를 떠서 다녀봅니다. 수영장을 내려다보니 겁이 나지만 용기를 내 뛰어내리고 물속에 잠수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와 발달아동전문기관이 손을 잡고 맞춤형 생존수영교실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필수 교육에 해당하지만 평소 물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 학생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교육의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일단 생존 수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일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장애 학생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유사시에 대비해 평소 갖고 있던 물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에서 이용이 제한이 많이 되는데 저희 수영장 행사를 통해서 이제 물과 좀 더 친해지고 위기에서는 스스로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사를 마련한 발달 아동 전문기관 측은 앞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생존 수영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나 특수교육지원청을 통해서 MOU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지속적 이제 계획으로 이제 교육을 이제 생존 맞춤형 수영을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의 생존 수영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발달 장애 아동뿐 아니라 수영장이 부족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누워뜨기와 자기구조법, 구조 요청 요령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응급구조 교육도 함께 병행됩니다. 8주 동안 찾아가는 생존 수영 교실을 열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찾는 체험 교육 행사도 진행합니다. 아동들에게 이런 체험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는 공공시설로서의 본연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해봤습니다. 물에서 무사히 오랫동안 살아남는 법부터 가르치는 생존수영. 생존수영은 레저가 아닌 생존수단인 만큼 더 많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오늘부터 입장권 인터넷 사전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은 예스24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현장 판매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강원도민은 50% 할인을 받습니다. 2022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는 내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고성군 토성면 세계 잼버리 수련장과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환경과 관광, 치유를 주제로 열립니다.